자, 정미생 대련이 작년까지는 정말 죽을 힘이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진짜 삼재가 끝나는데, 이건 삼재인지 뭔지 죽으라는 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발복을 합니다. 정미생하고 병호생들이 같이 이게 항상 이렇게 나란히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56은 병호생, 56은 정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띠들이 올해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힘들었으면. 그래서 올해는 시작과 출발이 같이 된다고 보시면 돼. 올해 이거를 걸음을 잘 줘가지고 잘 밑바닥을 하고 나면 이제 올해 이 운이 내년까지 가서 일곱, 여덟, 아홉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를 시작을 하시든지 뭔가를 준비하시려면 올해 뭔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다가 정미에 4월의 개, 봄의 을사의 정축이란 말이에요. 딱 우리 양띠지만 4월의 개니까 일을 하는 개예요. 근데 개는 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개가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집 가서 이 집 저 집 가서 밥을 많이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집 저 집 가서 많이 다녀야 된다 소리라. 근데다가 4월의 봄은, 봄의 봄은 먹을 게 없으니 내가 어디 가서 딱 한번 움직이면 그 궁둥이를 절대로 나으면 안 돼요. 그것을 무조건 딱 요동하고 한 데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언니는 착해서 그게 잘 안 될걸? 나쁘게 마음 못 먹는다 이 소리예요. 나쁘게 마음 못 먹는다 이 소리야.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범이 쉽게 말하면 먹이 사냥을 하면 언니 죽기 살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착해가지고 가라면 가잖아. 가지 말고 군대에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맞지? 네. 근데 이 범이 가지도 가지 말고 앉아 있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말란다. 이 바보야. 근데 을사의 착한 뱀이야. 이제 봄이 딱, 쉽게 말하면 봄에 딱 기운을 온 이 뱀이 어찌 되겠습니까? 가만히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 맨날 사람들한테 희생탄 거라. 착한 양이네, 너는. 착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착하다. 본인이 착하다 안 하지. 근데 우리 언니는 착한 양이에요. 근데다가 정축, 바른 소예요. 주인이 딱 일할 때 항상 가자니까 본인은 누군가의 바른 소, 정이 많은 소. 내가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네.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 거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라 내가 볼 때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부모나 형제, 여러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주가. 사주가. 근데다가 4월 5일이니 나는 내 남편이 있어도 항상 외로운 사람이다. 그 소리가 나오거든.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나는 내가 양이 4월 5일이면 뭡니까? 주인이 그래도 아침에는 바깥에 내놓거든요. 그럼 저녁에는 가다 드러나, 우리 애다. 그러면 바깥에 그래도 매일 나갔다 오니까, 아니, 너무나. 바깥에 나가서 그래도 한 번씩 이 풀밭이라도 보고, 사람 구경이라고, 들꽃이라도 다 보고 오니 괜찮은데, 내가 막상 집에 딱 들어오면 이 복장 터지는 거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자존심이 세서 누구한테도 말도 안 한다는데, 이런 말도. 그러니까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등을 뜨시고, 그 내가 또 자식한테 얘기를 하겠나, 누구한테 말을 하겠나, 아무한테 말 못 한다는. 그러니까 이 가슴은 내가 하늘이라고 땅이 나는데, 내 가슴이랍니다. 좀 풀고 살아라, 할머니가. 풀고 사시래. 내 이 가슴이, 아픈 가슴이, 언니가 오신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합병이나 심장병이나 말을 못 타서 오시는 병이에요. 이 가슴이, 이 엉어리를 어떻게 네가 다 풀고 사노 이러신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이거는요, 저도 무당되기 전에 가슴을 많이 조르고 살아봐서 알아요. 너무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 가슴을 조금씩 열어놓고 살아랍니다. 네가 다친다고 이렇게 산다고 사라지더나, 이런다, 할머니가.
그 말씀이 나오시거든. 네. 그러면서 우리 언니는 내가 4월 5일에 양이니 내가 뭔가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여자라서 대장을 해야 되고 내가 사자 소리 들어야 되고 먹는 쪽을 해야 되고 뭐 움직여야 되고 근데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거든요. 네. 무슨 일을 하세요? 분식집에서 일해요, 주방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진게 없어서 할 수가 없어. 뭔가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요. 근데 그래도 내 이 손끝에 먹는 게 있는 게 그래도 분식점을 하셔도 이게 맛있고 그래도 야무딱져서 잘 맞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착하기 때문에 내 이익보다는 넘을 더 위해서 해주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 인정받으시고 예쁨을 받으신대요. 할 때는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아니요, 천생이 우리 언니가 착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올 가을에는 우연찮게 내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쯤에 늦으면 11월달 9, 10, 11월달 아까 언니가 돈이 없다고 해도 해. 내가 볼 때는 뭔가의 문서나 뭔가 시작과 변동이 들어옵니다. 안 봐보이소. 진짜요? 예. 음력으로 90, 11월. 네. 문서가 있습니다. 내 게 아니더라도. 그 운이 들어옵니다. 한번 잘 잡아보세요. 근데 내가 엉뚱한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손님들한테. 근데 그게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올해 가을에 뭔가에 문서의 운이 잡을 운이 있습니다. 제가 잡아요? 응. 9, 10, 11월에. 시작과 변화가 운이 들어온답니다. 잡겠네, 뭔가를. 누가 도와주든지, 뭐 빌려주든지, 뭘 하더라도, 억울해 주든지. 내 주변에 그럴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올해 운 자체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죠. 제가 그러죠. 올해는 문서와 시작이 변화가 들어온다 했지, 아까 제일 처음에. 근데 올해 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할머니가 나를 움직이게끔 합니다. 움직이게끔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볼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에? 물어볼 거 있으시면 또 여쭤보세요. 이게 좋은 쪽으로 뭐 일적으로 문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주변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절대로 없다가도 누군가가 우리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내 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올 가을엔 분명히 반드시 그 운이 들어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죄송한데 제가 잠깐 이게 보는 사람 있는데 혹시 저 어떤지 궁합 만나는 분. 사람만 착하다. 사람만 착해요? 사람만 착하지. 고집은 있어도 사람은 착하고 진국이고 우리 언니를 진짜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사람도 네가 없다 이거 좀 못합니까? 아빠 착한데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 엄마야 진짜 좋아하고 아껴주고 좋아하는데 돈이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네. 돈 있어요? 없는데? 돈 있어요? 없어. 없어요. 돈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만 착하고 진국이에요. 그래도 엄마한테 예뻐서 그래서 돈 주고 하니까 그냥 만나요. 엄마 많이 좋아하고 그래도 아껴주니까. 이건 조금만 있었으면 참 좋은데 없네.
아,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다. 좀 더, 근데 좌하면 맨날 많은 막 한 개도 계속 굶는. 그래서 엄마가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지? 근데 아빠가 좋아해서 안 놔주겠다지. 근데 엄마는 이제 조금 도움받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주지. 없어요, 돈이. 돈이가 하기도 없다. 돈이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대, 거야, 이거밖에. 나 이거밖에 없다.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할머니는 또 바로 끊지도 못하겠다, 우리 언니가. 그 진짜 진심으로 언니 좋아해주고, 진짜 아껴주는데, 진짜 도움이 한계도 안 됐게, 그게 조금, 그게 문제다. 조금 이 사람은 조금 생각 좀 해보고, 더 만나든지 말든지 해랍니다. 언니가 지금 마음이 반반. 그치? 반반 때 많이 기분을 했어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아저씨가 원가 언니를 좋아한다, 많이. 딴 사람은 안 만나겠어요?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저한테 도움 되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만날 사람 있다. 그러니까 나 주변에 도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언니, 이게 이제 6월달, 7월달, 6, 7월달부터 이제 움직임이 바뀔 거야. 한번 봐보세요. 6, 7월달이 지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 음력으로. 저 어디 가서 만날 일이 어디 술 먹으러도 안 다니지 놀러 다니지 아무리 안 다니도 만날 때 되면 만나집니다. 인연이 그래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만나고 싶으면 그냥 안 만나면 그냥 끝인 거 같지? 네. 좋아해 주면 돈 한 개 줘야지. 돈 약하셔야지. 그래서 문제. 사람은 언니 올해 긴 사람이 들어오니까 한번 있어보세요. 근데 가을에 문 소리를 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잠자 소리가 나와.